안녕하십니까.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이제 후코이해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생각나시나요? 올 한 해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러 동물원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세계 동물원 관련 빅뉴스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3번이었고 이번 영상은 퀴즈가 어떠한지 말씀드리면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는 2022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하지만 호랑이 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호랑이에 대한 비극이 올해 초부터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1월 8일 오후 5시 에버랜드의 암울 호랑이 강사이가 실내 사육 공간에 들어와 쇠고기를 먹은 뒤 움직임이 둔해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육사가 이상징후 감시에 다른 호랑이들과 분리한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끝내 폐사했습니다. 강사에는 암울 호랑이 태호와 건곤이 사이에서 태어난 5마리의 호랑이 남매 중 막내였는데 7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폐사하고 만 겁니다. 에버랜드 측은 동물들에게 최적의 생태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 자연 포육 중인 호랑이 가족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매우 슬프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산이가 하는 나라에서도 행복하게 기원하며 11일부터 3일간 공식 추모기간을 지정, 타이거 밸리 등 에버랜드 일부 지역과 SNS 등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호랑이 강산이가 하는 나라에서 편히 쉬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랑이 해의 호랑이 비극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월 5일 일본 도치기현의 나스 사파리 파크에서 호랑이가 3명의 사육사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실내 사육장과 외부 방사자를 이은 통로. 전날 밤 다른 사육사가 호랑이를 실내 사육장을 들여보낸 후 원격 잠금 장치를 가동했지만 여기서 호랑이들이 우리 안까지 들어간 곳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실내에 들어가 준비된 밥도 먹지 못하고 밖에서 밤을 보낸 것이죠. 그렇게 굶주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호랑이는 통로가 열리고 거기를 들어온 사육사를 보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6세의 여성 사육사는 오른손이 잘려나갔고 뒤따라 들어오던 22세 여성 사육사와 24세 남성 사육사 등 두 명도 볼타에게 머리와 상반신 등 여러 곳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육사를 공격한 호랑이는 11살짜리 벵고 호랑이 볼타. 색 변이로 인해 탄생한 세상에서 30마리밖에 없다는 금호로 몸길이 2m, 체중이 150kg 정도의 수컷이며 일본의 동물원과 사파리에서 시행된 호랑이 그랑프리에서 1등을 한 인기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30분 후 볼타는 마취총에 맞고 쓰러졌고 안락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엄연히 동물원 측에서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결과이므로 볼타에 대한 안락사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타는 생일 다음 날인 6월 8일 급성심부전으로 폐사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북쪽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 남미관은 큰 개미핥기, 아메리카 테이퍼, 목도리 패커리 등 국내 유일 보유종이 많았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끔찍한 역병을 인해 다시는 이 동물들을 국내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5월 남미관에서 처음으로 우결에게 확인되면서 남미관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결에게란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포유류 동물에 감염되는 세균성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첫 발병 때까지만 해도 우결 전염은 비밀리에 부쳐 은폐되었고 통제 사유도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올해 9월 7일 우결액이 다시 퍼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7종 27마리의 동물들이 죽거나 안락사되었으며 1년간 총 50마리의 동물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한 국내 마지막 큰 개미핥기의 꼬리, 아메리카 테이퍼, 목도리 패커리 같은 희귀 동물들도 폐사하여 이제는 국내 동물원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은폐하려고 했었던 서울대공원은 큰 비판을 받았고 환경부는 이번 우결의 사태와 관련해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도 이번 사안을 포함해 서울대공원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세계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이라면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겠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가족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피해자는 인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우 동물원의 동물들은 전쟁 이후 폭발음과 사이렌을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동물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7살 코끼리 호레이스는 극심한 불안 증세 때문에 직원들이 밤낮으로 달랬고, 한 여우원숭이는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식에게 젖도 물리지 못하고 양육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4월 20일 우크라이나의 베드먼 에코파크에선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직원 2명이 러시아의 군의 총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이 전쟁, 하루빨리 끝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인 서부 롤랜드 골리라는 우리나라에선 서울대공원에서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올해 그중 한 마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지지는 1994년 2월 10일생으로 영국 포틀린 동물원에서 태어나 2011년 12월 23일 서울대공원에 들어와 홀로 있던 고리나의 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3일 28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폐사했습니다. 아직까지 폐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며, 이제 고리나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롤랜드 고릴라가 되었는데, 고리나는 현재 44세로 평균 수명 40세를 넘긴 고령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릴라를 볼 날이 얼마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계 동물원 빅뉴스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세계 동물원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